김준일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칠판에 앞으로 가시기 전에 예. 이번 주 굉장히 화제 여론조사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1%로 집계됐습니다. 세부 지표 좀 보면 서울은 17%입니다. 인천 경기 18, 20대 14%입니다. 30대 10%입니다. 40대 8%입니다. 자, 제가 목이 메이네요.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 40대 이렇게 정권을 네. 좋아했나? 야. 자, 근데 일각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지율 10% 가면 심리적 탄핵 상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뭐 40대, 50대 이제 50대가 됐는데 어쨌든 40대라고 이제 오랫동안 40대고 하면은 제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가 너무 편향된 건가? 너무 좌편향돼 있나 내 네트워크가? 근데 그게 아니란 걸 확인한 거야. 40대 8%. 그러니까 반대가 90%고요. 아, 92.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0이요. 그러니까 2%는 네. 응답을 안 했으니까 무응답이 2%고 부정평가가 90, 긍정평가가 8. 그러면은 길을 가다가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든 거야. 40대 그렇죠. 중에는. 이게 그리고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60대는 지금 30대 6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긍정이 30, 30 부정이 61. 그러니까 이번에 60대에서 60대가 노년층이잖아요. 네. 사실은 여기에서도 부정 평가가 두 배 높은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0대들도 세 명 모이면 두 명은 윤석열 욕하는 욕한다는 거지. 거죠. 네. 그거고 70대 이상도 50%가 처음 분위기가 됐습니다. 49대 33 그래서 49, 33.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경제 활동 인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요즘은 이제 60대 이상도 많이 일을 하지만은 65세 이하를 보통 얘기하지만 여기에서의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긍정 평가는 네. 처참합니다. 이거 평균을 제가 안 내봤는데 10% 초반대예요 이러면은. 저 경제활동 인구에서는 네, 경제활동 인구에서 10% 초반대예요. 이거는 사실상 네. 정치적으로 거의 탄핵 아니야?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노년층 70대 빼면은 이미 네. 망한 정권이다 거의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 회의 때 사실 조금 금기시할 때도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탄핵이란 단어가 9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번에 초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보이는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국회에서는 거의 탄핵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발언하기도 했는데 지금 뭐 이 분위기는 탄핵 정국을 향해서 열차가 출발한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탄핵 사유에 무능은 없습니다. 무능이 없다. 예, 무능은 없어요. 위법이 있어야 된다. 예, 위법이 있어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지 예. 무능하다고 예. 나라를 예를 들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예. 뭐 임기 말에 오기는 예. 했지만 외환위기가 임기 초에 와서 나라를 혼란 예. 다 망하게 했더라도 탄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책의 실패지. 무능이지. 그거는 예. 무능인 거지. 예. 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정치적으로는 거의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탄핵하고 등치시키면 안 된다. 하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룰 뒤에 다룰 사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네. 미리 선공개. 알겠습니다. 그러면 칠판으로 모시고 탄핵을 향한 위험한 불씨가 던져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관련된 스모키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언급했던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8일에서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국회에서 부결이 된 이후에 전후로에서 언론들의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타 강사, 시사계의 만능 분석가 김준일 씨 보시기에 최근에 나온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보도였다라고 평가하는 보도가 있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보도는 다 한겨레에서 나오죠. 다 한겨레에서 나오고요. 저는 이제 아주 최근 거 이제 디테일 네. 얘기를 하자면 지난 31일에 이제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얘기했던 한겨레에 실토했던 네. 경로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경로가 되냐?
그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심리적 방어선이 이제 무너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는 네. 뒤에 좀 말씀을 네. 드리고 결국은 가장 이제 촉발이 됐던 거는 군사법원에서 나왔던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해 보니 네. SK텔레콤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 바로 대통령하고의 어떤 통화 내역들 그리고 그 외에 숱하게 많은 정부 여당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모든 물증, 그러니까 물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방증이라고 해야 되겠다. 네, 방증은 거의 다 이제 뭐라고 했다. 그 고리는 다 맞춰졌다. 퍼즐은 맞춰졌고 네. 핵심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만 이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죠. 그 통신 사실 조회를 해보니 윤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8월 2일 2일입니다. 날짜 네. 중요하고요. 8월 2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 통화를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언론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직접 통화인데 이게 또 특히 개인 폰으로 했다. 도청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없는. 자, 이 통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궁금해요. 아. 8월 2일이 무슨 일이 있었던 때인지 압니까?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죠. 두포 먹는다. 아. 장어와 보약의 대명사 노경이 만났습니다. 노경 장어 진액인데요.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면 할인된 가격 2+1 행사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0 대리운전입니다. 어플로 호출할 수 있는 대리운전인데요. 설치 시 즉시 이용 가능한 1만 원 쿠폰이 적립된다고 하니까 오늘 바로 좀 한번 깔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50 대리운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8월 2일이 무슨 일이 있었던 때인지 압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그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 잼버리. 잼버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였죠. 윤석열 대통령 휴가였고 네. 잼버리가 이제 개막을 했던 네. 날이어서 대통령께서 또 기분 좋게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셨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그 초에 작년 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준비 단장이 돼가지고 이거를 전 국가가 역량을 모아가지고 잘 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망했어요 결국은. 그날 아침부터 오전부터 예. 너무 덥다. 예. 이 보도가 쏟아져서 뭐 이게 이 더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냐 이런 이제 질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론들은 온통 다 잼버리만 예. 두드려 패고 있어. 사실은 예. 뭐 두드려 맞을만 했고 예. 화장실 그때 냄새라서 예. 뭐 이런 상황이었고 막 애들 예. 막 픽픽 쓰러지고 있고 예. 막 우려내고 있는데 대통령 오신다니까 또 몇 시간 대기하게 하고 막 통제하고 그렇죠. 막 그래서 뭐 언론 보도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 잼버리. 네. 그날 대통령께서 굳이 네. 멀리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한 것이 이런 거 물어본 거 아닐까요? 여기 엄청 더워요. 우즈베키스탄도 더운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야. 내가 첫 번째 가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해외에 출장까지 갔는데 네. 밥을 잘 못 먹을까 봐 걱정된 거야. 식사 시간에. 식사 시간이. 우리 종섭이가 밥은 먹었나? 밥은 먹었나. 아. 너무 아꼈던 거지. 그때 이종석, 그러니까 대통령은 점심시간 때쯤 했잖아요. 네. 거기는 새벽이었어요. 아침 6시, 7시. 그러면은 조식은 잘 나올까? 애가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얼마나 걱정이 되셨을까? 라는 가설이 있지만은 멍멍 소리죠. 냉입니다. 네. 네. 헛소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세 번이나 했느냐. 자, 저의 합리적 추론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락부장 해보세요. 휴가죠. 네. 어디에 있었을까요? 관저에 있었겠죠. 그렇죠. 한남동에. 그러면 네.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관저로 보고를 들어오는 직원은 극히 제한적일 텐데. 몇 명 있겠죠. 네, 뭐 네. 있겠지만 제한적일 텐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관저 출입 기록이 있을 거고 그 시간을 전후로 해서. 그리고 관저에는 이제 보통 대통령 내외분만 계시는데 예. 이 12시 때 세 번이나 전화를 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거기 부안에 헬기를 타고 아마 이동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럼 헬기 이동 전까지는 관저에 뭐 동선상 관저에 계셨을 텐데 휴가니까 그렇죠. 그 이러면 약간 합리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떠오르는 게 있나요? 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금기어가 있어, 금기어. 네. 네, 떠오르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우리가 너무 나가면 안 돼. 너무 네. 나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관저에서 전화했을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도대체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뭐 뒤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대통령 그 체리따봉폰이라고 보통 네. 불리잖아요. 지금 체리폰, 체리따봉폰. 네, 체리폰이라고 불리우는 거. 그거 통화 내역 압수수색 해가지고 보면은 모든 실마리가 다 풀리지 않을까? 체리폰.
아이폰인가? 일단 여기 통화 내역, 그러니까 내용까지는 몰라도 통화 그쵸. 내역 같은 경우에는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네. 안보 사항이라고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8월 2일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했을 때 그날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날이 직위해제. 보직해임이죠. 정확하게 보직해임. 네. 그 박정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이 있었고 네. 그리고 기록을 대통령이 가져오죠.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네. 경북 경찰청에서 도로 이제 회수하는 군 검찰단이 네. 회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시간대별로 한번 볼까요? 이거를 보시죠. 보면서 네.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써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짜가 있어요. 예. 중요한 날짜. 제가 여기에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쓰면서 할게요. 7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박정훈이 누구죠? 이종섭 전 장관. 이종섭. 보고 결재. 네. 8월 30일에 박정원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김계현 사령관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넘겨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장관님이 어떻게 하셨어? 고생했다. 좋아하셨지. 결재 꽝! 라고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박정원 대령은 잠깐 나가 있어.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둘이서 김계환과 같이 무엇을 논의했느냐. 뭘 논의했죠? 뭘 논의했습니까? 김계환하고 같이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아웃되니 네. 그러면 후속 인사를 어떻게 하지? 아.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투스타인데 차기 김계환 다음에 차기 해병대 사령관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웃되면은 보직 해임을 당하고 예를 들면 대기 발령을 받게 될 경우에는 뭐 나중에 수사를 받고 복귀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군 해병대 네. 많은 일이 있으니 박정우는 나가 있어. 그래서 두 사람이 네. 그걸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임성근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어? 사실상 아웃이었다. 아웃이었지. 네. 임성근 아웃. 야, 빨간색으로 써놓게. 네.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임성근 그... 이 시점에는. 아웃. 그때까지는 박정훈 이제 직급을 상 고려했을 때 박정훈 대령을 내보내고 둘이 논의를 했다라는 건 이종섭 장관도 이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 어쨌든 차기 군 지도부가 유력한 임성근이 아웃되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오라는 거를 김계한 사령관과 별도 논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보고 박정훈의 보고는 용산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당연히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네. 예, 중요한 사안이니까 네. 게다가 국민적 관심사니까. 자, 7월 31일부터 봅시다. 그러면은 자 무슨 일이 있었냐? 경로하셨어. 아, 예. 문제. 이거는 설이 아니라 네. 예, 사실상 확인이 네. 됐다라고 네. 보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경로의 내용이 임성근에 아웃시켜서 경로한 것이냐, 네. 아니면은 왜 제대로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냐라고 네. 경로한 것이냐의 주장의 차이도 있지만은 경로를 일단 확인했어요.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단어인 것 같아요. 경로. 예, 예. 그다음에 요거가 중요합니다. 요거가 핵심이에요. 핵심. 자, 02800. 아, 02800. 이종섭 장관. 자, 이거는 용산 확실해요. 네. 02800은 용산이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 아직 모르죠. 이 번호로. 예, 네. 번호로 모르지만 하여간 아, 이 장관에게 가서 2분 48초, 168초 동안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회의가 11시에 대통령 국감무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네. 누군가 대통령실 유선 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게 자, 2분 48초간의 통화. 11시 54분이잖아. 네. 그래서 57분 정도까지 된 거 아니야. 11시 57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여기서 적을게요. 전화가 또 한 통화 가죠. 자, 57분에 이종섭 장관이 이종섭이 누구한테 전화를 하나요? 김계환. 김계환한테 전화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거 이첩일단 하지 말고 있어봐라. 맞아요. 네. 경찰에 넘기지 마, 이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추론을 해보자. 네. 전화, 대통령실에서 전화 받았어. 네. 전화 끊자마자 급하게 김계환한테 전화. 이날 오후에 이 이종섭 장관은 무슨 일이 예정돼 있었죠? 우즈베키스탄 출장이 그렇죠. 예정돼 있던 날이에요. 이날 오후에 나갑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지금. 네. 챙길 일이 많겠어. 면세점도 들려야 되고. 맞아요. 네. 네. 도시락은 잘 챙겼나 네. 이런 것도 확인해야 네. 되고. 그런데
전화 받자마자 급하게 김계환한테 네. 네. 전화를 해병대 세령관한테 네. 야 수사 기록 넘기지 마 이거를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로 요거. 치면 이런 거죠. 어. 언론사로 치면 기사를 다 썼어. 어. 부장이 오케이를 했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전에 편집 회의가 열렸어. 근데 편집국장이 이 기사 안 된다고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와서 부장이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그거 일단 야 윤정기 멈춰 윤정기 멈춰 그쵸, 이렇게 그런 된 거지. 상황인 거죠. 야야야 야, 승인 버튼 누르마 윤정기 멈춰 딱 이겁니다. 네. 긴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네. 이때 57분에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정리된 게 뭐냐면은 박임박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건 무엇이냐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임기훈 대통령실 안보비서관인가? 네. 국방비서관. 아, 국방비서관 죄송합니다. 국방비서관하고 이제 안보실 직원이에요. 네. 박진희 국방부 보좌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관 보좌관이라 장관 네.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장관 네. 비서라고 예.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부도 이렇게 안 하고요. 네. 애인 부부 불륜도 이렇게 안 해. 아, 이렇게 자주 네. 안 해. 아. 이렇게 자주 한다라는 건 봐봐요. 박임 지금 몇 번을 하는 거야 지금. 네. 아. 엄청나게 자주 하고 있다라는 네. 건데 이 두 사람의 이를테면은 박진희와 임기훈의 통화는 사실상 이종섭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대통령실에서 국방 관련된 문제를 보좌하는 비서관, 대통령의 비서관과 국방부 장관의 비서가 계속 통화를 주고받는 거니까 그렇죠.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거나 전달하거나 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직무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네. 돼요. 사실상 통역하다 외계어를 네. 지금 두 사람이 쓰고 있고 네. 각자의 언어로 얘기하고 네. 있으니 이제 각자 통역이 한 명씩 붙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사실상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네네. 그러면은 자 1시에 또 1시 24분, 2시, 2시 29분, 2시 42분, 3시 59분 그래가지고 계속 두 사람이 박임 이런 식으로 하루에 6차례나 통화를 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생활도 해보고 친구 관계도 맺어보고 뭐 연인 관계도 있었지만 하루에 저렇게 시간대별로 계속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건 어떤 동일한 같은 주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둘이 저렇게 통화를 뭐할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네. 애인 관계에 막 네. 싸워 오빠 나 사랑해? 끊었어. 오빠 나 진짜 사랑해? 끊었어. 이건 거의 스토커 수준이야. 아. 일상적으로 네. 일상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오빠 진짜 사랑해? 오빠 나 사랑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겠죠. 어쨌든 아.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다 긴박했다라는 걸 보면 전화 되고 전화 하루에만 6차례 통화했다. 자 8월 1일이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네. 8월 1일에는 전화는 없지만은 이때 그 김계환 사령관이 이제 그 경로설에 관련해서 문자를 보여줬다. 뭐 이런 그렇죠. 거 이제 네. 그게 이제 8월 1일에 있었고 원래대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박정훈 네. 대령한테 뭐 경로서 네. 경로했다라는 문자를 보여줬다라는 네. 이제 얘기가 있고 이날 또 하나 이제 여기에는 빠졌지만은 얘기가 있었던 게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다섯 차례인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첩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니까 법률적으로 미비하니까 이첩하지 마라. 이거 외압으로 느껴지십니까? 네, 외압으로 느껴집니다. 요거 대화 통화 내용이 요날 오후에 밤에 있었어. 네, 네. 그 내용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8월 2일입니다. 네. 문제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뭐 막 무슨 전화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해서 있었잖아.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핸드폰으로 휴대전화로 네.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세 번을 전화를 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예, 예, 네. 그 세 번을 전화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장관에게. 네, 그리고 그 앞단에 뭐가 있었느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최상병 사건 기록을 이첩을 완료했다. 아.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온갖 시그널을, 뭐 우회적 시그널을 네. 다 보냈는데 박정훈 대령은 아니 뭐 장관 결재까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8월 1일 날 정리하면 8월 1일 날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말고 일단 갖고 있자. 라고 하는데 그 설득이 통하지 않습니다. 8월 그렇죠. 1일에. 예. 그리고 8월 2일 오전에 박정훈 대령은 예정대로 경북경찰청에 이 사건 기록을 이첩하는 거죠. 그 이첩하자마자 대통령이
12시 7분부터 세 차례 장관에게 전화를 건 거죠. 그렇죠. 네. 세 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종섭 장관, 이 종섭이 밥은 먹고 다니나 걱정도 하시고 네. 잼버리가 엉망이라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잼버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잼버리 어떻게 보고 있나 뭐 이런 거를 물어봤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세 차례 이첩 직후 대통령 전화한 거 빼놓고 여기에 몇 개만 더 할게요. 네. 한덕 이종섭 이라고 쓸게요. 그냥 이 네. 이 한덕수. 네. 한덕수가 이때 통화를 했고 한덕수 총리도 했고요. 네. 이종섭 장관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예. 조태용 안보실장. 이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나라에 큰일이 났다. 예. 엄청난 일이 났다. 예. 장관이 나라에 큰일이 안보실장이 지금 직접 통화를 하고 대통령이 통화를 할 정도로 큰일이 났다. 그리고 이날 이제 밤에 온 김계환 사령관하고 임종득 저기 국가안보실 2차장 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하고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 해가지고 온 뭐 경북 경찰청 수사단장하고 법무관리관하고도 통화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밤 7시 30분쯤 회수 군 검찰단이 다시 회수를 해오는 이런 상황이 그 벌어지죠. 전에 입건하죠 황명 혐의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보직 해임이 있었고요 이때 네. 보직 해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 그 구속영장 신청했나 그때? 정확하게 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박정훈 대령을 죄인으로 만들고 맞아요. 사건은 가져오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뒤부터는 뭐예요? 수습을 해야죠. 수습. 이게 그러니까 되게 말을 들을 줄 알았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박정훈 수사단장 해병대 그 수사단장이 야 이렇게 해 국방부 장관 통해서 해병대 사령관 시켜서 했으면은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본인들도 이게 무리한다라는 걸 알았던 거고 또 하나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하고 왜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을까? 그때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법률적인 이거와 관련해서 쟁점에 대해서 뭐 설명을 했다 뭐 이런 거였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추론입니다만은 이게 그 김보람 걔 모르겠다. 그분 이후로 네. 사망 사건 이후로 이해랑 중사. 아 죄송합니다. 이해랑 중사. 이해랑 네. 중사죠. 예, 그분 사망 사건 이후로 이제 이 경찰로 이첩을 하게 되잖아요. 네, 민간으로 군이, 예, 살인 군이 사망 사건이나 이런 거는 직접 하면은 네. 워낙 은폐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잘 몰랐을 수도 있겠다 용산에서. 그래서 일단은 야 그렇게 해놓고 막 지시를 해놓고 사고는 다 쳐놨는데 알고 보니.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게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 대통령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한테 지시해가지고 야 법률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야? 야 국방부에 알아봐 하니까 법무관리관하고 이제 국방 법무관리관 통화를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한 게 아닌가.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위법이고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거를 이날 8월 2일 날 그렇게 많이 통화를 한 것이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추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지금 날짜로 적어주신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지금 통화한 게 확인된 것만 이 4일 동안 16차례입니다. 네. 그 외에 뭐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한 거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대통령실하고만 16차례.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사령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 최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안보실과 통화를 딱 한 번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모의 유증인 거 아닙니까? 다 거짓말이죠. 네. 지금 그래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거는 위증에 해당되지 않을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통화한 적 없다 이런 거짓말이 들어왔으니 법률적으로도 문제지만은 이미 지금 신뢰도를 다 잃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 이제 짧게 나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임박 박임 이렇게 이제 계속 통화가 있는데 8월 3일에는 박문규 이거는 적을게요. 이종섭 박문규 네. 박문규 당시에는 국무조정실장 실장. 나중에는 이제 산업부 장관이 돼서 이제 출마를 했죠. 이분하고 네 번 문자 플러스 전화 네 번. 4회 다 하루에만. 4회 하루에 합니다. 그다음 8월 4일에 네. 여기에 이렇게 임박 박임 임박이 있는데 여기에 김용현 이분이 또 문제 그 네. 김용현 네. 경호처장 이분하고 이종섭 네. 이분하고
통화를 두 번 하고요. 네. 2회 하고요. 그리고 이상민. 네. 이상민. 이번하고 행안부. 행안부하고 1회 합니다. 그리고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하는데 자, 이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김용현 이상민. 무슨 공통점인가요? 잘 알지. 무슨 공통점이요? 충암고 동문이야. 아, 충암고 동문. 여기에 충암고 한 명 더 네. 누가 더 있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은 윤석열의 1년 선배. 선배. 이상민은 후배. 후배. 2년인가? 몇 년인가? 어, 어떤 후배예요? 네, 어떤 후배예요? 네. 다 충암고. 네. 그래서 여기는 또 이 김용현은 육사 38기. 네. 이종섭은 육사 40기. 네. 무슨 얘기야? 같이 학교를 다니고 선후배. 선후배. 네. 같이 다녔어. 심지어 1학년 때 3학년 아니야. 자, 지금 뭐 뒤에 안 적혀 있지만 이 김용현 경호처장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종섭 장관이랑 이 사건 국면에서 총 7차례 통화를 했는데 앞서 이제 육사 선후배라고 얘기했는데 조사를 통화 기록을 보니 이전에는 통화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때부터 8월 지금 며칠입니까? 4일부터 7차례나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경호처장이 갑자기 왜 등장하는 겁니까? 뭐 저기에 대통령실 해명으로는 경호실과 국방부가 같이 경호를 할 일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이거를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8월 3일 전에는 없었고 갑자기 8월 4일부터 해외 출장가 있었는데 잼버리를 뭐 네. 군이 해야 했었나? 아. 군투입 문제를 뭐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실제 네. 군, 하도 이게 잼버리가 엉망이 되니까 네. 군이 일부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뭐 그런 거가 있기는 했어요. 그 정도 레벨을 근데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직접 통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거가 다 이제 의문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전에도 별로 없고 이제 이후에도 없어요. 네. 그러면 왜 이때 그렇게 긴박하게 했는지. 네. 그리고 여기 8월 이제 5일이 빠졌는데 네. 이거는 이제 임기훈, 박진희 두 사람. 네. 그러니까 8월 5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김용현 전화했고요. 4회 총 4회. 4회. 그리고 이상민. 이상민. 2회. 2회. 아. 8월 5일날 또 이 두 사람하고 네. 계속 합니다. 왜 대통령 고등학교 선후배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행안부 장관하고는 도대체 뭘 얘기한 걸까? 그럴까요? 궁금해. 아무 얘기가 없어. 네. 김용현 경호처장은 해명이라도 나왔어. 근데 행안부 장관은 아직 해명조차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8월 6일에도 이상민. 4회. 이상민 4회. 그리고 한덕수. 2회. 2회. 네. 이렇게 행안부가 경찰을 관리하죠. 예, 네, 경찰이 관리해요. 그래서 뭐 국방부 장관이 뭐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7일에도 역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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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옵니다.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때도 이상민, 김용현, 성혜종. 네. 자, 이상민 그냥 이름만 쓸게요. 네. 김용현, 성혜종. 네. 이렇게 통화를 하고 성혜종 의원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BTS의 그 이제 잼버리가 엉망이 됐으니까 한류 공연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BTS 지금 군대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서 공연시켜야 된다. 아. 이거를 주장을 8월 8일날 보도를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건의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한테 했다라고 하는데 약간의 저는 그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다. 본인은 그 얘기는 계속 했었어요. 전에부터. 그러니까 네, 그건, 이거는 일종의 네. 언론 보도를 보거나 8월 8일 날에 그 이런 언론 보도나 상황을 봤을 때 알리바이는 있다. 있다. 물론 네. 욕은 많이 먹었습니다. 네. 왜 군대가 있는 BTS를 네. 이렇게 이용하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8월 8일 날. 네. 8월 8일 날도 자, 여기에 윤 대통령하고 또 한 번 통화를 하죠. 네. 통화를 하고 여기에는 김태호 네. 국가안보실 1차장. 1차장. 여기하고도 통화를 한번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9일에 국방부가 조사본부가 회수사건 재검토 결정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이때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네. 지금 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박진희 전 이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통화를 정리한 이유가 이겁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이첩을 보류해라 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시가 있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행위 그다음에 사건 기록을 회수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본부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재검토해라 이렇게 결정하는 이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지금 아까 대리인 뭐 통역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통화를 한 이 결정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것은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을 입증하는 어떤 스모킹건이라고 보십니까?
내용을 봐야죠. 결국은 내용. 그래서 이거는 정황 증거로는 차고 넘친다. 제가 네. 보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보수 언론에서도 더 이상 거부 부인하지 말고 대통령이 그러면 직접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밝혀라. 국민들을 그래야 설득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결국은 자. 그래서 특검. 뭐 이런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예. 지금 이제 설명은 안 해주셨는데 7월 31일 오전입니다. 7월 31일 오전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파견 명령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전에 저기 지금 나오는 800 통화를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전화. 그러니까 전날에 야 임성근은 이제 아웃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논의를 했다가 7월 31일 날 청와대 대통령실과 통화한 이후에 복귀를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그쵸. 이 대목은 인사 문제 아닙니까 또? 자, 7월 30일 날 여기에서 지금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7월 31일 날 자 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임성근 휴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은 다음에 임성근은 원래 아웃되고 이미 인사 논의까지 다 했는데 휴가가 됐으니까 네. 임성근 부활이 된 거지. 와. 그러면은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부활. 자, 임성근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본인이 아웃된 거를 7월 30일에 알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들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대역죄인이니 무릎 꿇고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입장문까지 다 써 준비해 놨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부활했어. 아, 하루 사이에. 네. 그러면 무슨 일이 합리적 추론은 뭐야? 밤 사이에 구명 전화를 어마어마하게 돌렸다. 여기도 돌리고 뭐 임성근의 뭐 사촌 동생이 검찰에 있네 뭐 이런 진술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 대통령이 경로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택 대기해서 휴가로 바뀌었잖아. 네.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직접 임성근이 전화를 했을까? 모르죠. 모르지. 네. 그런데 대통령 임성근 사단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접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에 누가 껴 있는 거야. 껴 있다. 그래서 임성근이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그 사람은 매우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거를 바꾸게 한 이거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 사건 수사의 초점은 네.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 자, 이 사건 지금 굉장히 등장인물도 다양해졌고 굉장히 구체적인 방증이라고 표현했지만 증거들이 나왔는데 이 사건 지금 두 개의 사건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까지 포함해서 이제 사건 속에 또 사건이 발생한 이런 사건이 됐는데 핵심 증인들이 이제 줄줄이 어쨌든 소환이라든지 증언을 해야 될 텐데 숙제를 내준다면 어떤 숙제 내주시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김순덕 동아일보 고문의 칼럼이 있었어요. 제목이 네. 권력자의 은폐 국민은 더 분노한다인데 네. 여기에서 이게 제 마음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상남자답게 말하시라. 아. 상남자답게 내가 그거 지시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혐의를 네. 군에서 적시를 해가지고 넘기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라라는 게 김순덕 고문의 얘기입니다. 상남자처럼 증언하라. 상남자처럼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면 돌파해라. 아. 존경한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정면 돌파해. 상남자는 무엇이냐? 거짓말하지 않느냐.